지난주 우리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주최한 동아 팝송 대회가 열렸는데요.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느끼는 것은 물론 끼와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쟁쟁한 실력자들이 모인 그 현장, 김예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부민 캠퍼스 다우홀에서 2015학년도 동아 팝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아 팝송 대회는 지난 14일 43팀이 참가한 예선 대회를 거쳐 이번 22일 총 11팀이 참가한 본선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대회에는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내에 있는 대학의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부경대 학생으로서 이제 동아대회 가요제에 참가하게 됐는데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소통도 많이 하고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본선 대회의 심사는 음정 박자, 영어 발음, 무대 매너 등을 기준으로 70%의 심사위원 점수와 30%의 관객 투표 점수를 합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언어교육원 김태환 팀장, 언어교육원 김상열 교직원, 경민대 실용음악과 김상민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자리했습니다. 팝송 대회에 참석한 관객들에게는 참가팀들의 노래를 평가할 수 있는 투표 용지가 입장 시 배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는 작년 동아 팝송 대회 대상 수상자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축하 공연 이후 본선에 진출한 11팀의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공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심사표를 정리하는 동안 무대에서는 경품 추첨을 통해 언어교육원에서 준비한 토익 교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팝송 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인기상 시상을 통해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독려했습니다. 이날 대상은 동의대학교 제이송즈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무대에서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저희 개인적으로 엄청 어수선해서 상을 거의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 기쁩니다. 네, 둘, 셋.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넘치는 끼와 개성을 엿볼 수 있었던 이번 동아 팝송 대회.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가 열려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다우 뉴스 김예희입니다.